와, 무늬 정말. 이야, 여러분, 대략 지금 동영상 속에 나오는 곤충이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물론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살인사건 현장이야? 뭐야, 이게? 웬 피투성이가 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완전 피투성이의 곤충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으아, 도대체 이게 뭐야? 궁금.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한. 아하, 오래간만에 곤충 표본. 요즘 왜 이렇게 곤충이 안 들어왔어요, 대체? 이유가 뭐야? 추석이었잖아, 그죠? 추석이고 뭐고 바빴습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곤충 표본이 하나 수입되었습니다. 자, 껌박싱.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니다. 이거 뭐 있을까, 여기? 시킬 게 없는데, 우리가. 근데 왜 시켰어, 이거 도대체? 칸데요, 칸데. 그래? 아하, 하여간 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저도 언박싱 하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무게는 좀 묵직합니까? 아, 묵직해요? 오, 좋다. 묵직하면 좋은 거야. 뭔가. 예, 가뿐하면은 뭐 나비고. 예, 좋습니다. 뭐, 묵게요? 아이, 뭐 원래 손이 저울 아닙니까? 꽤 자, 꽤 묵직합니다. 일단 나비가 별로 없습니다. 나비가 별로 없습니다. 아,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나비는 별로 없습니다. 예. 아, 예, 아피니스 이게. 예, 하여간 뭐, 이게 뭐더라? 하여간 뭐, 예. 별손들인가 뭔가 하여간 뭐 비슷한 거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가 몇개 들어왔네, 몇 개. 처음 예. 들어보는데. 아, 몇 개? 이거는 몇 개? 돌담. 예, 돌담도 들어오고. 하여간 없는 거는 무조건 삽니다, 나비가. 믹스드 페리다의 SP는 뭘까요? 믹스드? 피에르 흰나비. 흰나비인데, 아, 탄자니아산 믹스드 흰나비를 좀 샀군요.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샀어요. 심지어 자. 불투명이라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네, 알 수가 그렇지. 없는. 예, 믹스드. 요런 게 재밌어, 나는. 자, 첫 까먹는 번째 맛이 있죠. 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갑충은 뭡니까? 달마니가 들어왔네요. 달마니가 뭐야? 달마니가 뭡니까? 오돈톨라비스 달마니. 달마니 세레벤시스 펠넨? 50에서 55, 100마리? 이걸 왜 샀지? 허허, 하여간 달마니 100마리를, 희한하네. 이걸 왜 샀을까? 또 뭡니까? 200마리, 200마리 샀다고, 이거를. 허허, 300마리, 300마리 샀어? 이걸 왜 샀지? 400. 야, 이것만 또 샀네? 이거밖에 안 500마리, 나오는 거죠? 600마리. 아, 이게 아무튼 교육용으로 쓰려고 샀나 본데, 저렴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저렴했나? 하여간 뭐 계속 일단 아 나옵니다. 이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뭐, 여기로 빼고 네,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뭐. 그다음에 야, 씨, 뭐가 또 있어요? 또 있네요. 와, 이거 재미없네 또. 이것도 재미없네. 이것도 재미없네. 아 이게 아하, 나왔네요. 뭡니까? 이 마다 이 뭐지 이거 탄자니아 아. 그 메뚜기 떼 그거 네 이, 그거 아, 이게 메뚜기 때 그겁니까? 확실히? 아마 아닌 것 비슷한 종으로 같은데?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하여간 탄자니아에서 풀벌레가 하나, 이게 뭐 아고스투스? 메뚜기. 아에그라투스? 하여간 메뚜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탄가. 어허. 좀 다른 게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또? 하나 더 또? 나왔네. 아, 정말 이거 골치 아프네. 아이씨. 자, 뭐 끝입니까, 이제? 아, 다행히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 다행이네. 아이고, 좀 다행이네. 볼만한 아이가 하나. 오, 이 오베추리. 데코라타 폼. 네. 아하. 이야, 요거는 그래도 좀, 예. 괜찮죠? 요거는, 요, 탄자니아산, 아하, 큰 꽃무지죠, 이거. 오베추리, 데코라타. 이야, 요거하고 또 유니칼라인가 뭔가 있죠? 아이가 아, 그 뭐. 완전 센노라는 게 에에에에. 유니칼라죠. 근데 요번에는 데코라타만 좀, 몇 마리, 한 10마리, 수컷 10마리 들어왔네. 데코라타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나마 다행이다. 끝입니까? 아, 이제 또 좋은 게 또. 다행히,
다행히 또 있습니다. 어? 요것은? 골리아토스 오리엔탈리스 그 우산바렌시스라 해가지고 우산바렌시스라고 이거? 탄자니아 북부에 아 근데 나오는 프레이시로 돼 있는데? 브레이시라고 돼 있을 거야. 아, 이 아저씨. 아닌 자, 라벨 좀 아, 잘 보세요. 우산바라라고 돼 있네요. 우산바라. 네, 우산바렌시스 맞습니다. 아, 우산바라 산에 살고 있는 프레이시가 우산바라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레이시는 폼 이름이죠, 사실. 아, 그래요? 그럼 네. 원래는 우산바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종 이름은 우산바렌시스고 폼 이름이 아마 그쪽으로 적힌 것 같은데. 아하, 누가 진실인지는 이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프레이시라고 해서 수입이 됐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이 우산바라 산에 있는 것은 우산바렌시스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오. 탄자니아가 응. 오리엔탈리스가 두, 그 아종 두 개가 나와요. 아, 이게 예. 북부의 이 우산바라 이 지역에서 우산바렌시스가 나오고 남쪽 지역 탄가 이쪽에서 예. 그 원명 아종. 아, 오리엔탈? 네, 그리고 오. 콩고 쪽으로 넘어가면은 골리아투스가 나오고 아, 골리앗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서식지가 나뉘어 그렇고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일단 따지면은 오리엔탈리스인 건 네, 확실하죠. 오리엔탈리스 프레시라기보다는 우산바렌시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네. 네, 이건 제 말씀이시죠? 개인적인 아, 예, 의견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또 더 있습니까? 큰게 아, 있고 오호, 네. 오, 이게 무늬가 약간 확실히 오리엔탈리스하고는 다르네요. 뭐, 가로줄무늬. 예, 이건 또왜 이래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예? 왜 피를 맞았어? 흙먼지가 묻었나 흙먼지입니까? 아, 다, 아, 그래서 에이트로 했구나. 요런 거 빼면 요거 재밌는데. 아, 요런 게 재밌는데. 자, 요것도 무늬가 굉장히 진합니다. 또 이건 있습니까? 진짜 이쁜 친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네, 아쉽게도 상처가 하나 있나 봅니다. 이게 예쁘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그냥 예쁘다고 하는 색깔이 거죠? 이쁘지 않습니까? 새하얘가지고 아, 색깔이 하얗다. 네. 깨끗하다니까. 깨끗하다. 아, 깨끗하다. 그런데 상처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옆으로 찍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와일드니까 어쩔 수 아, 그렇죠. 없어. 네, 와일드니까 와일드 뭐. 때문에. 요것도 깨끗한데, 그것도 요건 또 또. A마이너 뭐가 좀 뭔가 하여간, 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유리가 떨어졌나 했겠죠, 예, 아마도.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뭐 약간 조금 기스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가 요것도, 아, 이 친구들은 이거를 골리아투스 오리엔탈리스 프레이시라고 해서 보내는군요. 근데 확실하게, 예, 무예자의 마운틴 우산바라. 확실합니다, 탄가. 그렇군요. 자, 없죠, 이제? 네, 끝이죠? 끝입니다. 소음 있고. 자, 소음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보고. 자, 오늘 동영상은 언박싱인데, 주로 이 달마니 세레미시스가 한 1,000마리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아까 나비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풀벌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코라타 좀 들어오고, 탄자니아에서 골리앗이 들어왔다. 프레이시인지 우산바렌시스인지 하여간 좀 들어왔습니다. 한 10마리 정도가. 자,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하. 자, 간만에 온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발. 그래도 이나마 이게 들어와서 위안이 되네. 이시 굿. 이쁜데요? 예, 이쁘잖아. 네. 아, 이야,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